여기에요. 반찬가게? 아, 반찬 가게네요. 오예?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반찬이지만 네. 여기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. 특별히 맛있나요? 사장님의 반찬으로 대박이 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. 유명인이에요, 유명인. 아니, 얼마나 대박이 났길래? 그래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연매출량 한 10억. 반찬으로? 믿을 수 없어 직접 확인해보는 제작진. 작년 한 달 매출 약 9천만 원? 이야. 그렇다면 분명 이것만의 성공 비법이 있을 터. 집에서 해먹는 반찬. 같은 조미료 맛이 없고. 5년 단골인데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아직도 못 먹은 반찬이 너무 많아요. 김치류부터 마른 반찬은 물론이고요. 다른 데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매콤한 닭발 볶음부터 양장피, 짜장밥까지 반찬 가게에선 볼 수 없는 요리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. 와,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. 반찬 가게 한 150가지 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은 반찬들이 남지 않고 모두 팔리는 비결 뭘까요?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감자볶음이 떨어졌어요. 감자볶음 좀 해주세요. 좀만 기다려, 금방 해줄게. 바로. 그런데 재료 손질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장님. 항상 만들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렇죠? 그럼 편하긴 한데 그 맛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식감이라든가 떨어지니까 저는 여러 번 계속 만들고 있어요. 바로 드리겠습니다. 성공 비결 하나. 금방 만든 따뜻한 반찬이 손님 발길 끄는 비결이라고 하는데요. 훨씬 맛있죠. 워낙 맛있나 사업을 봐. 했는데 제가 벌어서 신랑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. 음식하는 걸 멋있다. 좋아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맛있다고 하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. 손맛을 살려 반찬 가게를 연 영미 씨. 남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단골 손님을 배로 만든 성공 비결이 또 있답니다. 말 말고 또요? 사장님! 완전 급해. 급해요? 손님 와요. 손님 온다고? 근데 뭐? 미페르나베랑 지금? 바로 이렇게? 손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거잖아요. 제가 되는 한은 다 해줘요. 우와. 성공 비결 둘.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라. 신선한 재료를 쓰는 건 물론 직접 장보는 것보다 품과 비용이 덜 들어 인기가 많다네요. 와, 진짜 좋죠. 감사합니다. 제가 번거로워도 손님들이 만족하고 좋아하시니까 저희 식구가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귀찮지 않아요. 그날 오후 가게에 들른 깜짝 손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두 사람 사이가 특별해 보이는데요. 저희 아들이에요. 43세 난 아들. 늦둥이 보셨구나. 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어린이용 반찬. 엄마 닮았네요. 먹기 좋게 다양한 식재료를 잘게 썰어 한입 크기로 만든 것은 물론 좋다 좋다. 천연 조미료를 듬뿍 넣어 건강한 맛을 낸 것이 포인트. 건강하게 맛있게. 아이들이 방학을 하는 계절에 엄마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네요. 그러네요. 일단 조미료가 안 들어가서 일단 믿고 먹을 수 있고 애들이 일단 너무 잘 먹으니까 자꾸 오게 되네요. 그렇게 맛있어요? 네. 맛있었어? 얼마나 맛있어요? 우주만큼이야. 반찬 가게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고요? 정말 내 아이와 내 가족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그 음식에 전달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